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애플 관련 소식, 정확히는 곧 출시할 아이폰 16 라인업에 관한 내용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아이폰 16 루머를 안 다룬 지 조금 돼서 오늘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7월 27일 시점으로 언급된 내용들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 나중에 가서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언급됐던 내용부터 아주 간략하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아이폰 16 기본 라인업은 일자 형태의 인덕션 카메라로 바뀌고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동일하지만 후면에 새로운 48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가 되면서 애플 비전 프로의 공간 비디오 4K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프로 라인업에서 작은 모델은 기존 6.1인치에서 6.3인치로 그리고 큰 모델은 기존 6.7인치에서 6.9인치로 커지게 되는데 이게 베젤이 현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보다 더더욱 얇아지고 또 전원 버튼 하단 부분에 캡처 버튼이라는 햅틱 피드백 방식의 버튼이 탑재가 될 것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프로 6.3인치는 기존 3배가 아닌 프로맥스와 동일한 5배 마운트 카메라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었었죠. 그리고 새롭게 언급된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칩셋 부분, 이번 아이폰 16 기본 라인업과 프로 라인업 모두 A18 칩셋이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본 라인업 같은 경우 일반 A18 그리고 프로 라인업은 A18 프로 칩셋이 탑재가 된다고 하고 A18 같은 경우 이름만 바꿨을 뿐 성능적인 부분은 이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 탑재가 됐던 A17 프로 칩셋이랑 동일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베젤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확인이 되었는데 기존 아이폰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 베젤의 넓이가 1.55mm로 15 프로 맥스도 생각보다 얇지만 이번 아이폰 16 프로 맥스 기준으로 1.15mm로 더더욱 얇아졌다고 합니다. 16 프로 모델 같은 경우 뭐 1.71mm 베젤을 가졌던 기존 15 프로 모델보다 더 얇아져서 1.2mm 베젤을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 16 프로 맥스 기준으로 더 큰 배터리가 탑재가 되면서 254mAh 더 커진 4676mAh 배터리가 탑재된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기존 27W에서 최대 40W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해서 S24 울트라급으로 더 빨리 충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40W 고속 유선 충전은 16 프로 맥스 뿐만이 아니라 16 프로 모델도 똑같이 지원할 것이고 거기다가 맥세이프 충전도 기존 15W에서 20W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뭐 16 프로 라인업은 기존 와이파이 6E에서 최대 와이파이 7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와이파이 7은 지원을 해도 아직 상용화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막 큰 메리트 포인트라고 볼 수는 없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아이폰 16 프로 라인업의 1TB 모델 같은 경우 기존 TLC 낸드 메모리가 아닌 QLC 낸드 메모리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웨이보를 통해 새롭게 언급이 되었는데 일단 QLC 낸드 교체를 가속화하여 내장 스토리지 상한선은 2TB까지로 높일 것이라고 언급이 됐는데 따라서 2TB 스토리지 옵션이 나올 가능성은 또다시 한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아이폰 16 라인업의 가장 큰 핵심은 애플 인텔리전스가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애플 인텔리전스는 이번 가을에 미국 영어 베타 버전으로만 먼저 공개될 예정이고 추가 지원 언어는 내년에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내년에 순차적으로 선보일 국가에 우리나라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정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 일본이나 호주, 싱가포르과 같은 1차 출시 국가였던 국가들이 먼저 애플 인텔리전스를 받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자연어 처리라고 컴퓨터가 우리의 언어를 알아듣게 하는 뭐 그런 프로세싱 과정을 거치는데 한글 자연어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은 애플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1차 출시국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지난 5월이었나 4월쯤에 우리나라가 이번 아이폰 16 1차 출시국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 언급되고 나서 단 한 번도 그 이후에 업데이트가 되는 내용 없었죠. 이 내용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자면 아이폰 12 때도 1차 출시국이 될 예정이다 라고 얘기가 됐다가 결국엔 최종적으로 1.5차 출시국이 돼버려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추석이 껴있다 보니 애플 이벤트가 추석 이후에 한다면 1차 출시국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지만 추석 이전에 애플 이벤트가 진행된다면 특히 우리나라는 실적이 좀 중요하다 보니 3분기는 이번 G 플립 6, 폴드 6
마이너스로 이미 잡았고 따라서 4분기 실적으로 잡으려면 사실상 10월경에 출시가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 내용은 솔직히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있으면 테크투데이를 통해 한번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뭐 궁금하신 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